캠프장은 어떻게 했어요? 계속 다시 많이 아프게. 교수님, 안 아프게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잘 이게 잘 움직이고 말도 안 듣고 그러거든요. 예. 그것이 문제다 했는데 지금은 막 그렇지 않아도 막 안 아프구나 하면 살 것 같아요. 어깨는 좋아. 그때도 잘 아팠는데. 다행히 지금. 네. 검사 사고도. 네네. 괜찮게 나왔네요. 예예예. 아니 그러면 기분 좋아갖고도 낫겠죠. 아 그래요? 예. 제가. 예예. 정형외과하고 따로 있어요. 네. 고리를 제가 복지를 보내드릴게요. 사진 찍었다는 이야기했죠. 이번에 팔. 이렇게 해갖고 팔 사진을 찍었거든요. 아프다고. 아니 제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아 근데 내용은 좋습니까 지금? 예예예예. 예, 예, 예. 아이고 그것만 지금 해도... 쇄골 쪽에 있는 건 안 커졌습니까? 쇄골 쪽이에요. 네. 관절을 싸고 있는 것 쪽에 염증이 있다고 있어요. 염증? 네. 그래서 아프구나. 그래 아파요. 쇄골 쪽에 밑에 뭐를 보고 여기 뼈 스캔을 보고 여기 잡혔나요? 쇄골 쪽에도 지금 그게 있거든요. 암이. 네. 이번에 MRI 찍어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깨만 나오고 유방 MRI를 찍긴 했는데 유방 MRI는 이번에는 특별히 그게 언급이 없네요. 네, 깨끗했고요. 예, 유방 조직을 보기는 보지만 쇄골에도 좀 변화가 있으면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고 신경없이 그러니까 CT 찍으면은 이제 전에 보이던 임파선은 조금씩 작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예예예예예 쇄골 쪽에 쪽에는 그때 뭐 1.5cm인가 뭐 그때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교수 김현우 교수님한테 빠지고 있죠. 예. 예. 교수. 이정민님, 교수님 오세요. 2019년도 6월달 당시에도 조직검사했던 왼쪽에 세골 아래쪽에 네. 조금씩 작아지고 있습니다 하고는 이렇게 나와있었습니다. 네. 네. 이것 놀라면은 그때도 이제 목종을 정확했거든요. 예. 이번에 목 다 했잖아요. 네. 목을 이번에 봤는데 예. 12월 달에 예. 10월 달에 봤을 때는 다행히 이제 뛰어 왔고 있고 예. 예. 아이고 아마 작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쇄골 쪽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또 혹시나 또 다음에 커질 수는 있지만 네. 네. 현재가 적어도 전에 이제 네. 발견했던 방법으로 다시 네. 봤는데 현재 없어요.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없다고요? 완전 없어졌다고요? 예, 네, 안 보이면 없는 거죠. 그때 1.5cm에서 2cm 정도. 뭐 없어진 걸로 알아, 그냥. 자꾸 물어보지 마. 아니, 궁금한 게 맞으니까. 아니, 안 나타나면 없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안 나타나면 없어진 거지. 똑같은 방법으로 본 거 맞아요. 그래도 2019년 6월 10일. 없어졌어, 없어졌어. 네. 내 생각에도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왼쪽 세월 아래쪽에 임파선 자체가 자꾸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었고. 네. 아마 1.5라고 한 건 그 전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때 방사선하고도 별로 안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말씀하셨거든요. 네. 세골 쪽에. 방사선은 7월 달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 뒤에 MRI 찍은 것 같은데, 세골 쪽에. 7월을 따로, 그러니까 그때 지금. 네. 이전에도 네. 2018년도 12월 달에 본 거는 대나무 초음파 그래서 본 거예요. 조직검사 그때 네. 당시에 그때 분명히 있었어요. 말씀하셨다시피 네. 크기만 해도 1.5가 아니고 그때 3.7 정도 되는데 많이 컸어요.
아, 근데 어, 그래. 안 보이면 없어진 거지. 안 보이면 없어진 거지. 검사를 계속해서 같이 이제 네. 보고 있는데 이곳에는 없는 거 같아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교수님한테 가면은 네. 네. 혹시 제가 몰랐던 다른 방법을 찾은 게 있는지를 네. 아마 설명 드릴 것 같고 네. 저는 이미 다 찾아야 되거든요. 시간이 오일 것 같아요. 네. 아직 기다리고 계셔서 네. 그걸 직접 그냥 김 교수님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제가 좀, 확인한 사진으로는 없어요. 높다고 인정해요. 그 선생님 저기 이 교수님은 2019년 6월 달에 저희 어머니를 수술하신 교수님이라서 지금 6개월 만에 지금 처음 뵙고 저희 주치의는 저기 혈액 종양액 종양내과에 또 다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보고 이렇게 기억을 좀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임파선 쪽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PET-CT 사진이 있거든요. 요거는 2019년 8월 26일 날 찍은 겁니다. 요때가 언제냐면 6월 달에 그 유방 전절제 수술을 하고 겨드랑이 임파선 쪽에도 수술을 하고 7월 달에는 방사선 15일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8월 달에 다른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찍어본 거거든요. 8월 26일 날 요 지금 PET-CT 사진에도 보시면 분명하게 까만 점이 나와 있죠. 두 개가 요게 이제 쇄골 쪽하고 임파선 쪽하고 겨드랑이 쪽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알 건데 하여튼 이 쇄골 쪽에 요게 지금 없어졌답니다. 요거는 2019년 8월 26일 PET-CT 판독지고요. 의사분들도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요 쇄골 쪽하고 임파선 쪽에 암이 있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판독지에. 근데 지금 오늘 가서 그 쇄골 쪽에는 지금 암이 안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은 비타민 D하고 페마라를 받았습니다. 페마라는 알다시피 뭐 암을 치료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냥 호르몬 억제제죠. 그리고 제가 뭐 무슨 약을 어머니가 무슨 약을 먹었는지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유방암 쪽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이 유방암이 쇄골 쪽으로 전이되면은 가장 예후가 안 좋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당시에 2019년 올해 6월 달에 그 수술할 때도 처음에 정형외과 쪽에 협진을 했습니다. 요 쇄골 쪽에 수술이 가능한지 근데 이제 정형외과 쪽에서도 도저히 손을 못 대겠다. 그쪽은 너무 위험해서 그래서 수술을 못한 상태였고 방사선을 하고 나서도 수술 끝나고 한 달 동안 방사선을 하고 나서도 분명히 그때 주치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방사선 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이게 쇄골 쪽에 암이 전혀 안 줄어들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갔는데 쇄골 쪽에 암이 물론 초음파 상이기는 하지만 암이 이제 육안으로 안 보인다는 말은 거의 뭐 1cm 이하로 거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니 결과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리고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한다는 말이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